팬분과 여러분께서는 브래드 피트를 따라서 머리를 장발로 기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Y2K의 고재근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아트세일즈와 함께 하시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가 1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만들 수 있는지 그 기술을, 그 디자인을, 그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해줄 영업사원은 언제나 그렇듯이 따단! 안녕하십니까. BMW 양재현 시장 귀염둥이 배상현 주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현 주임. 오늘 이 눈앞에 그 놓여있는 X6M50i 모델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모델은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예요? X6가 그냥 커피면 얘는 TOP다. TOP 광고주님들 보고 있나?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보시면 기존의 X6랑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BMW 조금을 아시거나 아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 저건 M이야, M50i야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가 뭔가요 도대체? 일단 세륨 그레이라는 명칭을 혹시 아시나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특징적으로 이 그릴 색깔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얘가 되게 오묘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약간 뭐 구리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금빛도 도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마감 소재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 그 세륨 그레이가 아닌 모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기 X7 모델이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이게 기존에 있던 그런 실버 형태의 크롬과 반무광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릴 형태라고 한다면요. 다시 한번 X6M50i로 돌아가보면 네, 어떤 느낌인지 좀 차이가 보이실까요? 이 세륨 그레이 파츠가 M50i X6 모델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릴 들어가고 이제 범퍼 라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휠 색깔도 보시면은 세륨 그레이 색깔이 들어가요. 옆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 보시면 휠 컬러, 그 다음 사이드 미러 캡까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나가면서 세륨 그레이 제 M50i구나 쟤는 그냥 커피가 아니라 TOP구나 네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색상은 무슨 색상인가요? 얘는 탱크 이제 같은데? 맨하탄 메탈릭이라 그래서 이제 X6 처음에 런칭했을 때 광고에 나오던 컬러예요. 맨하탄 얘 컬러감이 되게 오묘하면서 신규 컬러인데 처음에는 저는 사실 얘가 반신반의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점점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네. 길에서 이거 가면은 탱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X6가 굉장히 우람하고 또 덩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장모님 딸이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 또 저희 X6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약간 우리 초록색 약간 초록빛 국방색 느낌 약간 어떻게 보면 나는데 거기랑 브레이크 캘리퍼가 또 빨간색이에요. 이 정렬에 그다음 휠 크기도 22인치가 들어가면서 네, 아마 도로에서도 존재감뿐만 아니라 이제 주행 성능까지도 워낙 월등한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서스 들어갔나요? M50i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주행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 때문에 에어서스가 빠집니다. 오히려 그런 스포티한 주행감을 느끼시라고 어댑티브 M서스가 맞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에어서스가 빠집니다. 물렁물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도로 상황에 맞춰서 서스펜션 감쇠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고객님 타시면은 에어서스는 물론 아니지만 얘는 편하기보다는 달리려고 타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연의 이제 커버가 되는 그런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뭐 여러분 BMW 짝수 모델 SUV답게 뒤태는 굉장히 날렵하게 이렇게 쿠페 형태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뒷라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항상 아이언맨 마스크가 생각나죠. 그러네. 네. 처음 딱 봤을 때 느꼈던 그 느낌, 눈 쭉 째진 그 아이언맨의 느낌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정말 이 차량 자체 사이즈에서 주는 그 위압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뒤쪽에 있는 디퓨저 사이즈도 보세요. 지금 성현주님 한 뼘보다 더 클 것 같은데? 그죠. 거의 한 뼘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세륨 그레이로 마감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여기 M50i답게 M 배치가 붙으면서 50i라는 네, M50i 같은 경우는 마력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얘는 근 500마력에 가깝다 보시면 되죠. 530마력?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진짜 얘는 거의 그냥 도로에서 만나면은 웬만한 스포츠카랑 같이 달려도 이 덩치에 그쵸 출력이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BMW에서 주행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최고 수준의 기술이 하나 또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네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라 그래서 얘는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핸들을 꺾으면 그 꺾은 만큼의 이제 반경을 돌아 나가잖아요. 근데 뒷바퀴가 조향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큰 덩치지만 유턴할 때 보면은 아, 뭐 한 X3 포 타는 느낌? 회전 방향이 굉장히 작다는 거지. 이게 그냥 평소에서는 뭐 유턴할 때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과격한 주행, 뭐 예를 들어서 급격한 코너링이나 이런 데서도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민첩하게 뒤가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촥촥촥촥 따라간다는 거지. 맞습니다. 이런 신기술이 들어가 있는 이제 최첨단, 그 다음에 최고의 디자인, 최고의 성능을 가진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BMW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어떤 주행 성능을 X6가, X6 M5i가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도 한번 보시죠. 트렁크 아래쪽 누르면 열리고요. 네, 공간은 뭐 차량 차체가 워낙 있다 보니까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럼플렛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원래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자리를 공간 활용성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거의 손바닥 한 뼘 정도 들어갈 정도 깊이, 네, 25cm 정도 깊이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는 거고요. 이 X6랑 X5 뒷좌석이라든지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제가 상세하게 비교해온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공간감 제대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한번 보시고 깜짝 놀라실걸요? 실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짜라라! 시트 차 화사하죠? 네, 요거 완전 뭐 정말 가죽은 버네스카 가죽 적용되어 있는 메리노 가죽이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얘는 메리노. 요즘 이제 뭐 반도체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죽 때문에 뭐 가격이 좀 다운됐을라나요?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차량에 진짜 많은 옵션이 넣어서 고객님한테 가면 너무 좋겠지만 아쉽게도 요즘 수급이 안 돼서 가죽이 잘 안 뽑구나.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옵션도 좀 몇 가지가 빠졌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가죽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 그 깨끗한 가죽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제한이 되는 거인 것 같고 저는 딱 들어오는 게 M50i의 엄청난 장점 스피커가 버어 윌킨슨. 버어 앤 윌킨스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이제 스피커가 사실 차량 가격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매겨진 옵션 중에 하나. 그거 맞아요, 맞아요. 네.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옵션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근데 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여기 환경이 좋으면 음악도 청취하면서 하면 좋은데 뭐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오신다고 하면은. 네,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아니면 라디오로 들어보시면 확실히 이 그 웅장함이 다릅니다. 하만카돈보다 확실히 높은 수준의 오디오 스피커인 건 확실하고 BMW가 가지고 있는 최고 수준의 지금 스피커 맞습니다. 네, 레벨이니까요. 요거는 꼭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실내에서 보시면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실내에서도 트렁크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일반 차량들과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차라리 위쪽 같은 경우는 근데 또 가죽이 또 나파가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는 엄청 또 질이 좋은 나파가죽 돼 있고 위에 대시보드 위쪽도 전부 나파가죽으로 굉장히 이 섬세한 그런 질감의 가죽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땀 한땀 스티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타는 내내 이게 앞쪽, 앞 전방을 바라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전달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테리어 트림이 카본입니다. 스포츠카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카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진짜 정말 고급스러운 차량, 비싼 차량, 좋은 차 타는구나 이런 거 제대로 지금 안에서 뭐 유감없이 발휘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기어봉 이거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이거든요. 요 크리스탈 예, 기어노브 스와로브스키와 합작해가지고 이렇게 바짝바짝바짝바짝하고 안쪽에 있는 X 표시를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요 굉장히 장점입니다. 옆에 있는 다이얼 셀렉터 이거 통해서도 요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이거 느낄 수 있어서 실내에서 고급스러움이 배가 됩니다. 확실히 육아를 하시니까 반짝반짝이란 말 잘 쓰시네요. 반짝반짝. 뒷좌석 공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자세하게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기존에 사실 워낙 영상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선 조금 특별한 옵션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보시면은 이게 스카이라운지 파노라마 선루프라 그래서 그 혹시 롤스로이스 보시면 되게 옵션 들어간 것 중에 진짜 별빛 딱 쏟아내는 것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BMW도 이렇게 완전 기한급 차량에는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LED 라이트를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런 격자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요. 여기가 그 차량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을 바꾸면 그거에 감응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싹 바뀌고요. 네, 이렇게 초록색으로 싹 바뀌고
이게 밤에 보면은 정말 하늘에 이제 별을 수놓는 듯한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세팅을 해놓은 BMW 가지고 있는 또 최고의 고급스러운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1억 4천으로 롤스로이스를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게 위쪽에 보시면은 이 그 바오앤 윌킨스 스피커 이런 것들도 그 옆에 뒷좌석에 앞좌석에 저기 다 표 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옵션들 하나하나가 추가가 돼가지고 정말 럭셔리한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차이점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 그쵸. 이게 바로 고성능 차량, 럭셔리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뭐 반자율 주행 같은 거 말 안 해도 뭐 BMW 최고 수준의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을 거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다 설정 가능하고요. 네. 무선 충전 들어갔나요, 이 모델은? 아니요, 얘도 빠져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이슈로 인해서 무선 충전은 빠져 있습니다만 요즘 뭐 거치대 써가지고 하거나 다 충전하면 되고요. 선블라인드 요거 X6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동인 거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8기통 530마력 엔진, 엔진은 이렇게 돼 있고요. 되게 빈틈없이 꽉 차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엔진 그 배기량 자체가 4470 8기통 530마력 엔진. 이런 스트럿 바들이 보이세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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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가 이 덩치 큰 차가 격렬한 드라이빙 해도 핸들링을 해도 전체적인 차체가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자세를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들 맞습니다. 좌우로를 잡아주죠. 그렇죠.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뭐 많은 옵션을 설명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그 M50i라는 엔진을 갖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차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BMW 할 수 있는 좋은 거 그냥 거의 다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넘어가 버리면 이제 M, X6M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제 생각에 웬만한 그냥 그 운전을 정말 뭐 어떻게 서킷 가가지고 한번 재밌게 타보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시라면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일상 주행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어떤 드라이빙 퍼포먼스는 그렇죠. 네. M은 너무 하드코어하다면 얘는 이제 편하게 생각해서 편안하게 다닐 때는 유유자약 다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한 마리 야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M은 너무 그러니까 M이 안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너무 하드코어하기 때문에 일반 고객님 타시기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요즘 대개 3000cc 6기통 엔진을 경험해본 분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요. 그럼 그 3000cc 6기통 엔진을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뭔가를 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000cc가 채워주지 못했던 그 이상의 세계를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 여러분 BMW X6 차량, 뭐 X5 차량 뭐 이런 SUV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양재 전시장에 배상현 주임한테 연락주세요. 네, 성현 주임이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분들 뭐 어차피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대기를 하셔야 되는 차량들이다 보니까 네 망설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번 영상을 마치고 아마 올해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분도 계셨을 거고 뭐 어느 분들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셨을 텐데 저도 올 한 해 내에 이제 많이 배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고객님들한테 많은 정보도 주고 더 다가갈 수 있는 영업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양재 전시장의 배성현 주임 와서 보게 되면은 잘생겼다는 소리에 굉장히 목말라 있으니까요. 보면은 좀 잘생겼다는 소리 좀 해주세요. 잘생겼다는 소리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 우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머리를 많이 기르고 브래드 피트 가까워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바. 아바.